나만 맞는다면 저는 좋거든요. 근데 주위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아,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그럼 과거가 있으면? 과거 있으면 좀 힘들어. 너가 너무 부담을 안고 가는 게 너무 많다. 아,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뭐 그런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천정명 씨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. 그래도 오로지 그분 바라보실 수 있어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만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죠. 저한테 뭐 예를 들어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. 네. 뭐 바람을 피든 뭐를 하든 간에 굉장히 쿨하시네요. 네. 저한테만 안 걸리면 돼요. 근데 걸렸으면 솔직히 말해서 뭐 모든 일이든 간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뭐든 걸렸으면 저한테는 실수를 한 거니까 그때는 예. 근데 여태까지 과거에 있는 분을 만나서 결과가 안 좋은 적이 있어? 뭐 없었어요. 그런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전 다 좋았어요.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뭐 어떤 과거라도 다 있죠.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내 주위 사람과 이렇게 좀 결부되어 있을 때 아 그거는 나중에 조금 좀 계속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 이럴 수는 있죠. 근데 글쎄요. 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거 다 상관없지 않나요? 뭐 그죠. 주위 사람과 결부돼 있건 누가 뭐 누구랑 뭐 어떻게 됐건 지금 나랑 만난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? 아, 동혁 오빠는 그럼 주위 사람 연관이 돼 있어도 상관없다. 만약에 만약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그리고 그 주위 사람도 정말 친하면은 안 돼가 아니라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건 난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. 미국식인데요? 네? 미국식이에요. 아니. 사람마다 좀 다 다른데 진짜 사랑한다면은 헐리우드 많이. 아니 진짜 사랑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. 맞아. 알고 보면 다 그냥 뭐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은성 씨가 볼 때는 천정명 씨가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 이거죠. 뭐 그렇죠. 예. 그럼 아무래도 근데, 같이 만나기 좀 힘들잖아요. 근데 형이 되게 헐리우드 마인드라. 아. 네, 헐리우드 마인드야, 되게. 그 브랫 피트의 삶을. 뭔 소리야. 이게 결론 내가 계속 싫은 거니까. 그래, 얘기를 해줘, 그냥. 편안하게. 아, 뭔데? 괜찮아, 편안하게. 편안하게 얘기해요, 네, 지금. 네. 잠깐만. 아니, 근데 제가 뭐 할 얘기가 없어요, 지금. 예. 네. 그럼 그거에. 있는 거 같아요. 네. 이런 거 아니면 좋아요. 아니면 나쁜 여우 이런 거 너무 지금 막 생방송인데 되게 어색하고 지금 막 사람들 말 안 하고 이렇게 이런 거 또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처음 경험하실 텐데 그래 아니 뭐 아니면 이게 나쁜 여우 딱 보면 나쁜 여우를 만난다고 하는데 윤석 씨가 봤을 때 아 진짜 이 여자는 아니었는데라는 정명 씨가 만난 분 중에 뭐 솔직히 그 아까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, 네. 정명 씨가. 그 어떤 그 과거가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있던 여자였는데 이제 좀 반대를 하는 거죠, 이제 형이 다칠까봐. 네, 뭐 상처받을까봐. 네, 그렇죠. 상처. 그러니까 과거가 뭐 어떤 과거가 있다는 어떤 거예요? 그 과거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뭐 아 지금 솔직하게 얘기 좀 가고 있어요. 솔직하게 좀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요. 네. 아니면 천진민 씨한테 직접 들어볼까요 한번? 뭐 어떤 거예요? 왜들 저렇게 걱정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랑 거의 형제 의형제예요. 네. 의형제 다 아실 거 네. 아니에요. 의형제다 보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형이 그냥 걱정이 되는 거죠. 아니,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걱정돼? 과거 있는 거.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그쵸? 워낙 아니 그 과거가 한번 여자를 과거? 좋아하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에요. 막 퍼주니까. 모든 걸 다 퍼져요, 다. 아니 지금 그 여자가 이제, 그러니까 무슨 유부녀도 아닐 테고 왜 그러니까 걱정을 이제 하는지.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을까 봐 그런 것도 있고. 배려하는 거네요, 배려. 네. 그럼 뭐 어떻게 한번 배려를 많이 하는 거죠, 저한테.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, 그럼 결과를? 네, 국민 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과를 확인할까요? 자, 글쎄요. 자, 결과. 예.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. 뭐 나는 그냥 받아들인다. 아니다. 조금 아니다. 사실 힘들다. 상관없다. 아, 아니다가 58%. 예.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. 그러니까 42%. 좀 뭐. 근데 이제 과거 이제 또 정도가 또 틀리니까. 좀 다르죠, 다들. 그렇죠. 그래요. 자, 그러면 이제 제가 저 SNS에 올라온 뭐 질문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리 저 박명수 아저씨, 원래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아니에요? 방송 설정인가 이렇게? 화를 잘 내요.
아, 잘 내죠? 그죠? 예. 설정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1년째 할 수 없어요. 예. 굉장히 잘 냅니다. 2848님이 박명수 아저씨, 혹시 호통치